또한 스스로 상복을 입는다고도 하였으며 장막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초장이라 하고 주상에게 말하기를 그 눈을 빼고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며 그 팔을 끊어버리고 싶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말들을 어찌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오늘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스스로 명을 재촉한 연산군의 친모 폐비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폐비윤 씨는 세조 1년인 1455년에 태어나 성종 13년인 1482년에 죽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계비이자 제10대 왕 연산군의 친어머니입니다. 판봉상 시사 윤기견과 부부인 고령신 씨의 딸인데 윤기견은 집현전 학자 출신으로 세종실록과 고려사전요 편찬에 참여했지만 나중에 반정으로 사탈관직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장군인 윤관의 장남의 후손인데 정희왕후, 정현왕후, 장경왕후와 문정왕후 숙빈윤 씨 등은 윤관의 사남의 후손들이고 외가 쪽으로는 친정어머니의 사촌오빠가 신숙주였습니다. 후궁이 왕비가 된 첫 번째 케이스인데 성종의 중전이었던 공예왕후가 몸이 약하고 혼인 후 6년 가까이 아이가 없어 신하들이 후궁을 드릴 것을 청함으로써 숙의 윤 씨가 첫 후궁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1년 후 공예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3년상이 끝난 후 성종은 중전을 따로 간택하지 않고 후궁인 숙의 윤 씨를 중전으로 책봉했는데 당시 숙의 윤 씨는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어렵게 자라서 소박한 차림과 성격에다 친정 세력도 별로 볼 것 없는 데다 무엇보다 태아가 아들이라면 중전의 몸에서 원자로 출생하게 하려는 의도가 겹쳐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입니다. 윤 씨의 아버지인 윤기견은 딸이 왕비가 되었을 때는 사망한 뒤였고 윤 씨는 입궁전에 어머니와 배짜기 등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합니다. 윤 씨가 평소에 허름한 옷을 입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며 일마다 정성과 조심성으로 대하였으니 대사를 위촉할 만하다. 윤 씨가 나의 이러한 의사를 알고서 사양하기를 저는 본디덕이 없으며 과부의 집에서 자라나 보고 들은 것이 없으므로 사전에서 선택하신 뜻을 저버리고 주상에 거룩하고 영명한 덕에 누를 끼칠까 몹시 두렵습니다고 하니 내가 이러한 말을 듣고 더욱 더 그를 현숙하게 여겼다. 성종실록 69권 성종 7년 7월 1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그대 윤 씨는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마음가짐이 깊고 고요하여 계명의 경기는 진실로 제나라 왕비의 현명함보다 뛰어나고 발담의 근검은 멀리 주나라 태사의 덕을 따르는 도다. 성종실록 70권 성종 7년 8월 9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이렇게 성종의 두 번째 왕비가 된 윤 씨는 마침내 왕실이 고대하던 아들을 낳는데 그 아이가 바로 성종의 적장자이자 혼란의 연산군입니다. 중전이 된 윤 씨는 탄탄대로에 오른 것 같았지만 실상은 달랐는데 궁궐 내 실력자인 인수대비가 그녀를 싫어했기 때문으로 시어머니인 정희왕후가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성종도 출산한 후 정소용과 엄숙이 등 다른 후궁을 가까이 했는데 이들이 인수대비를 찾아가 왕비를 모함했고 윤 씨의 뒤를 봐주던 신숙주도 죽은 뒤라 윤 씨는 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때 권숙이의 집에 정소용과 엄숙이가 왕비와 원자를 해치려 한다는 언문투서가 들어왔는데 극약인 비상과 주술이 적힌 책이 작은 상자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은 정소용의 짓으로 생각해 국문을 열려고 했지만 정소용이 임신 중이라 국문이 연기되었는데 공보부인이라 불리는 원자의 유모가 중궁의 침실의 쥐구멍에서 종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 종이가 의심스러워 인수대비에게 바쳤는데 그 종이는 권숙이의 집에서 나온 주술서에서 오려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종도 왕비의 침실에서 뜻밖의 것을 발견했는데 윤 씨가 늘 감춰두는 작은 상자가 있어 수상이 여기다 윤 씨가 세수하는 틈에 열어보았더니 비상을 바른 곶감이 두 개 있었습니다. 여종 사모리가 바친 것이라는 중전의 말에 사모리를 신문하니 뜻밖의 권숙이의 집에서 발견된 투서는 윤 씨의 오빠인 윤고의 처와 자기가 썼고 비상은 왕비의 어머니가 써준 것이라고 토설을 했습니다. 격분한 성종은 중전을 폐위하고자 했지만 신하들이 간곡히 부탁해서 철회를 했는데 원자가 있는데 중전을 폐위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신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성종은 방향서와 비상을 반입한 나인 사멀과 사비에게만 죄를 물어 사멀을 교수형에 처하고 사비를 장형 100대를 때린 후 변방의 관비로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지었습니다. 저주에 민감한 조선의 풍습상, 왕실에서 저주행각을 할 경우의 처벌은 군기시합대로에서 시행하는 거열형이었지만 소란이 커질 것을 꺼린 성종의 의도로 교수형으로 조용히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 씨는 이로부터 2년 뒤인 1479년에 두 번째 적자를 낳았는데 이것을 보면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도 성종과 잠자리는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도 윤 씨와 성종의 불화는 갈수록 심해져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마침내 성종은 윤 씨를 폐위시켜 궁궐에서 쫓아내기로 결심을 굳힙니다. 결국 성종 10년인 1479년에 대부분 신하들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전 윤 씨를 폐위하는데 성종의 결심이 확고한 데다 대왕 대비인 정희왕후와 왕 대비인 인수 대비도 찬성해 밀어붙인 것입니다. 폐비 윤 씨라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성종의 얼굴에 손톱으로 상처를 냈다는 설이 있지만 실록에는 기록이 없는 야사라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고 정황상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얼굴에 흠집을 냈다면 가히 역모의 버금갈 일로 성종이 구구절절 윤 씨의 폐위 이유를 나열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며 대비들의 윤 씨 악행에 대한 예시 중에도 그런 내용은 일체 없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서는 성종이 밝힌 폐위 이유와 인수 대비가 밝힌 폐위 이유 및 폐비 윤 씨가 사사된 후 정희왕후가 말한 윤 씨의 일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유전의 윤 씨가 몰래 도객을 품고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권씨와 비상을 주머니에 같이 넣어두었으니 이것이 나에게 먹이고자 한 것인지도 알 수 없지 않는가. 혹 무자하게 하는 일이나 혹 반신불수가 되게 하는 일, 그리고 무릇 사람을 해하는 방법을 작은 책에 써서 상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일이 발각된 후 대비께서 이를 취하여 지금까지도 있다. 엄씨집과 정씨집이 서로 통하여 윤씨를 해치려고 모의한 내용의 원문을 거짓으로 만들어서 고의로 권씨의 집에 투입시켰는데 이는 대개 일이 발각되면 엄씨와 정씨에게 해가 미치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항상 나를 볼 때 일찍이 낯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았으며 혹은 나의 발자취를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하였다. 비록 초부의 아내라 하더라도 감히 그 지아비에게 저항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왕비가 임금에게 있어서이겠는가.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5일경인 네번째 기사. 주상이 혹대로 편치 않을 때가 있어도 마음에 개의치 않고 꽃핀들에서 놀고 새를 잡아 희롱하다가도 만약 제 몸이 편치 않으면 갑자기 기도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지 않기를 바라니 보여주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평소에 말이늘 이와 같으니 우리들은 항상 두려워하였다. 만약 주상이 편치 않을 때를 만나면 독을 어선에 넣을까 두려워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비하면서 중궁이 지나가는 곳에는 어선을 두지 않도록 금하였다. 우리들이 비록 이름을 국모라고 하나 본래는 평인인 것이요 한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분은 주상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그런데도 매한 경멸하여 주상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음식을 들 때가 없게 하였고 제 스스로 그 전에 대죄가 있다고 여기는데도 오히려 요동시킬 수 없으니 지금에 와서 난들 어떻게 하겠는가. 성종실록 105권 성종 10년 6월 5일경인 네번째 기사. 임금이 아플 때는 신경 안 쓰다 자기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고 빌었다는 말이며 나중에 보여줄 것이 있다는 말은 아들이 훗날 즉위한다면 자신이 성종보다 오래 살아 권력을 쥐고 보복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비단 독약을 가지고 첩을 죽이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린 임금을 내세워 뜻을 이루어서 권력을 마음대로 하고자 기하였으니 항상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오래 살면 장차 할 일이 있다고 하고 또한 스스로 상복을 입는다고도 하였으며 장막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소장이라 하고 주상에게 말하기를 그 눈을 빼고 발자취까지도 없애버리며 그 팔을 끊어버리고 싶다 하였으니 이와 같은 말들을 어찌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비상가루를 옷 속에 차고 다니며 주상께서 편치 못할 때에는 더욱 이를 기뻐하였고 어선이 있는 곳을 아무 때나 출입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일을 막고 막았는데 주상이 어찌 다 알겠습니까? 우리들은 주상이 계신 곳이 좁기 때문에 수강궁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우리들은
우리들이 비록 있어도 어떻게 구하겠는가? 그런데도 그가 하는 짓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매우 상심하며 눈물을 흘리고 떠났습니다. 종묘사직의 복이 있어서 주상이 그의 독해를 당하지 아니하였으니 다행입니다. 성종실록 144권, 성종 13년 8월 16일, 임자 두 번째 기사. 궁궐에 장막이 쳐진 것을 보고 초상집 같다고 했다는 뜻으로 정유왕후의 증언이라 증거는 없지만 폐비 윤씨가 실제로 했다면 심각한 발언으로 대비나왕, 왕비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과 비슷합니다. 폐위 전날 성종은 아직은 중전이던 윤씨에게 할애를 금지하는 어명을 내렸는데 둘째 아들을 낳은 윤씨는 성종에게 싸대기를 맞았다며 아들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성종은 이 편지를 받고는 분노해 자신은 윤씨를 때린 적도 없는데 왜 멋대로 자식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냐고 항변하면서 부부 사이는 이미 갈 때까지 가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민가로 보내서는 안 되고 최소한 궁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성종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집에 출입하는 것을 언금해 집 앞은 귀신이 나올 정도로 인적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도둑이 들어와 재물을 훔쳐갈 정도였다는데 윤씨가 궁에서 쫓겨난 지 열흘 만에 둘째가 죽어 아이를 품어보지도 못하고 보냈으니 윤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성종은 끝내 사약을 내렸고 윤씨는 폐위된 지 3년 만인 성종 13년 8월 16일 28세에 나이로 한마는 생을 마쳤습니다. 성종뿐만 아니라 인수대비와 정희왕후까지 나서 폐위의 정당성을 설명한 이유는 폐비 윤씨의 아들인 원자가 왕위에 오르면 보복을 당할지 몰랐기 때문에 신하들의 반대가 워낙 거셌기 때문입니다. 폐비 윤씨에 대한 동정론이 우세했지만 왕인 성종을 욕할 순 없어 많은 야사에서 불쌍한 폐비 윤씨가 악독한 시어머니 인수대비와 성종의 후궁들에게 시달리다가 사사당했다고 묘사됩니다. 그러나 왕비로 진봉될 때 행실이 모범적이라고 칭송받아 납득할 수 없는데 합리한 친정, 후궁들 제어 스트레스, 산후우울증, 소홀한 남편에 대한 원망 등의 요인으로 정신질환이 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폐비 윤씨가 죽을 때 피 묻은 적삼을 어머니 신씨에게 주며 훗날 자신의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고 연산군이 이를 계기로 폭군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실록에는 없어 진위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들은 연산군 때 제헌왕으로 다시 추승되고 능도 보수하여 회릉이라고 불렀지만 중종반정 이후 중종 때 호칭을 되돌렸는데 묘를 부수진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 경내에 있는 회묘가 그녀의 무덤인데 비공개 능력이라서 들어가 볼 수 없고 본래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안에 있었으나 1969년에 현재 자리로 이장했다고 합니다. 그녀에 대해서는 자기 명을 재촉한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과거의 부조리와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된 비운의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윤 씨가 저지른 죄에 대한 서술이 담긴 성종실록은 살인 출신 사관들의 입김이 강하긴 했지만 윤 씨의 아들인 연산군 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실록에 윤 씨가 독사를 하기 위해 독이든 곶감을 음닉했다는 등의 성종의 주장 등 이런저런 윤 씨에 대한 설들을 종합해 보면 분노조절장애 증세를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폐위에 동조하게 된 시할머니 정희왕후의 말에 따르면 그 눈을 빼고 그 발자취를 없애버리고 그 팔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폭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사의 후궁들이 윤씨를 모함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근거가 없는데 연산군은 이 이유를 들어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를 죽이고 사지를 찢어 젓갈로 담가버렸습니다. 정사에 의하면 폐비 윤씨가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가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는 언문투서를 만들었다 성종에게 걸리는 바람에 조사 결과 자작극으로 밝혀진 내용이 나옵니다. 또 후궁이 아들까지 낳은 정실 왕비를 모함한 것은 조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숙종의 유일한 혼자를 낳았던 장희빈도 겉으로는 정실 부인인 인현왕후에게 고분고분하게 굴었습니다. 사후의 악평과는 달리 윤씨는 연산군을 낳기 전까지는 선량하고 예의 바르며 검소한 성품으로 칭송받던 인물이었는데 성종에게 총애를 받았고 우서른들을 공경했으며 후궁들과 사이도 좋았다고 합니다. 돌아보건대 숙의 윤씨는 성품이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마음가짐도 깊고 고와서
효성은 새 대비를 움직이고 공손하고 검소한 몸가짐은 왕을 보필하는 자리에 진실로 으뜸으로써 마땅하다고 여겼다. 폐비 윤씨가 중전이 되던 날 반포했던 글에서 이토록 평가가 좋고 임금은 물론 대비들에게 총애를 받으며 언자까지 생산했으니 윤씨는 가만히만 있었으면 아들이 장차 왕위에 오르고 최고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호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가 된 직후부터 무슨 이유에선지 도를 넘은 폐악질을 부려 부군인 성종과 시어른들의 학을 떼게 만들어 결국 명을 재촉했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입니다.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와 여러모로 대조되는데 세종은 조선 역대 임금 중 성종처럼 후궁을 많이 들인 임금 중 한 명이며 소원왕후도 시아버지에 의해 친정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멸문의 이유가 연모라 신하들이 주청을 올려 폐비의 위기까지 겪었지만 폐비 윤씨와 달리 소원왕후는 말년까지 후궁들과 잘 지내면서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또한 만삭의 몸으로 남편이 부재한 상태에서 수도의 화재 사건도 진두지휘해 처리하는 등 왕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내명부를 현명하게 다스려 조선 최고의 왕비로 남았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폐비 윤씨는 선녀와 같고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주위가 서늘해질 만큼의 대단한 미녀였다는데 키가 크고 마른 연산군은 키는 아버지 성종을, 외모는 어머니 윤씨를 닮았을 수 있습니다. 야사이지만 연산군이 어머니의 얼굴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한신하가 그러면 거울을 보십시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전의 그날에서는 폐비 윤씨가 연산군을 출산한 후 급격하게 성격이 변한 원인이 산후 우울증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실제로 중전이 되기 전 윤씨는 몸가짐이 바르고 예의가 넘쳤답니다. 하지만 중전에 책봉되고 원작을 출산한 후부터 행동이 달라지더니 처신이 급변했고 언행까지 극단적으로 변했는데 성종은 물론 시댁 어른들이 사람을 잘못 봤다며 의아해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신질환이 맞다면 그 중에서도 경계선 성격장애가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 감정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극단적 언행과 심한 집착은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경계선 성격장애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초기에 잘 나타나는데 폐비 윤씨가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22살경이었습니다. 원자 말고는 세력도 없는 자신과 달리 친정 배경이 좋은 후궁들이 연이어 임신하면서 왕비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심리적인 불안이 경계선 성격장애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밑바닥에서 겨우 출세한 사람이 다시 나락에 떨어질까봐 불안한 것이 공포심으로 발전하면서 나중에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과 비슷한 심리라는 것입니다. 아들 연산군 역시 경계선 성격장애 환자라는 추측이 있지만 이런 평가는 소수의 사료를 통해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폐비 윤씨의 폐출 및 사사는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 인수대비가 아닌 남편 성종이 열렬히 추진했는데 폐비에 대해 정희왕후와 인수대비가 찬성했고 신하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위에 서술된 윤씨가 저지른 반역에 준하는 폐악들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부모를 처벌하지 않고 당사자인 윤씨만 사형시켜 마무리한 성종이 오히려 아량을 베푼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사 직후 군관을 보내 장례를 도왔으며 7년쯤 후 폐비 윤씨의 무덤을 윤씨지묘라 부르며 해당 고을 수령에게 절기마다 제사를 올리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을 보면 진짜 아량을 베푼 셈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면 아마도 아들인 연산군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배려한 것일 텐데 정작 명령은 제대로 안 지켜졌는지 후에 연산군이 내실을 보내 묘의 상태를 보았더니 관리가 엉망이었답니다. 폐서인이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씨에 대한 동정론이 나오는데 폐위 후 3년 동안 조용히 근신 중인 것과 원자의 생모인이 용서해주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자 성종에 의해 그녀의 사사가 집행됩니다. 성종으로서는 윤씨가 자신이 죽고 원자가 즉위한 후까지 살아남으면 폐위에 관련해 원한을 품은 그녀가 무슨 짓을 할지 후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윤씨의 죽음에 인수대비와 후궁들이 관여했다는 건 야사와 드라마 각색으로 퍼진 오해로 실제 윤씨를 폐위하고 처형하는 데 앞장서고 밀어붙인 사람은 남편 성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폐비 윤씨의 사사와 관련된 야사가 하나 있는데 성종 때 유명한 재상인 허종과 허침 형제가 폐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기 위한 어전회의에 참석하라는 명을 받고 궁궐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도중에 누나의 집에 들렀는데 누나가 만약 어느 양반집 주인이 종들과 상의하여 부인을 내쫓았는데 훗날 그의 아들이 주인이 된다면 그 종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라고 말했답니다. 허종과 허침 형제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고는 누나의 집을 나와서 계속 궁궐적으로 말을 몰고 가다가 어느 다리에서 일부러 굴러떨어졌는데 이를 핑계삼아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훗날 연산군이 갑자사화를 일으켜 당시 어전회의에서 폐비윤씨의 사사에 동의했던 신하들을 모두 숙청할 때 이들 형제는 숙청을 피했고 일부러 굴러떨어졌던 다리는 종침교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실제로 허침이 윤씨의 폐비를 반대했음은 사실로 허침은 연산군의 어릴 적 스승이었는데 연산군이 공부를 게을리해도 자상하게 타이르고 칭찬해 연산군이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다른 스승인 조지선은 늘 꾸짖고 성종에게 이른다고 협박해 연산군이 싫어했는데 연산군이 벽에 조지선은 소인배이고 허침은 군자다라고 쓴 낙서를 본 조지서가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장난이라고 말했지만 머리끝까지 화가 난 조지선은 연산군을 심하게 나무랐고 이에 앙심을 품고 훗날 허침에게는 큰 상을 내렸지만 조지선은 트집을 잡아 죽였습니다. 정확히는 갑자사화 국문 당시 비중한 몸이 결박을 당하자 숨이 막혀 형장을 세대 맞고 죽었는데 조지서가 자신이 좀 더 잘 계도했다면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에 연산군은 왕을 능멸했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훗날 갑자사화에서 허종과 허침 형제가 모두 숙청을 피해갔다는 것과 어전회의 때 불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사유는 두 형제의 할머니 장례 때문이었답니다. 워낙 다이나믹한 요소가 많은 인물이다. 드라마나 영화에 여러 번 등장했는데 특히 고도의 연기력이 필요한 인물이다. 연기력이 검증된 배우들이 맡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드라마에서는 윤씨 패출 계기가 성종에게 손톱 자국을 낸 것으로 그리며 윤씨가 사약을 마실 때 피를 토한 적삼을 친정어머니 신씨에게 건네며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한 야사를 차용합니다. 1962년 2부작 영화 연산군과 폭군 연산에서는 주중녀가 연기를 했으며 1984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설중매에서는 이기선이 연기를 했습니다. 1987년 개봉한 영화 연산군에서는 선훈수, 1988년 개봉한 영화 연산일기에서는 김영애, 1994년 KBS 드라마 한명회에서는 장사희가 각각 연기를 했습니다. 1995년 KBS 드라마 장녹수에서는 1회 오프닝에서 갓 태어난 연산군을 지켜보고 이후 등장하지 않으며 1998년 KBS 드라마 왕과비에서는 김성령이 연기했습니다. 2003년 MBC 드라마 대장금에서는 이주희가 연기했는데 1회에서 사약을 마시고 사사당하는 장면으로 잠깐 등장하며 2007년 SBS 드라마 왕관아에서는 태비 윤씨의 이름을 윤소아로 정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박보영, 성인 시절을 구혜선이 연기했는데 아역이었던 박보영의 연기는 혹평을 받았지만 성인 역인 구혜선은 형편없는 연기를 보여주며 혹평을 받았습니다. 왕과 비의 리메이크작인 2011년 JTBC 드라마 인수 데뷔에서는 어린 시절을 진지희가 성인 시절을 전혜빈이 연기했는데 태비 윤씨를 성종보다 12살 많은 윤송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했습니다. 2017년 KBS 드라마 7일의 왕비에서는 우희진이 연기했으며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인수 데뷔처럼 될 야망을 품어 신뢰를 잃어 폐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공주실록에서는 폐비 윤씨의 이야기를 다룬 외전이 윤미래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연산군은 그녀가 한건이란 사람과 낳은 아들로 성종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사약을 내렸다고 설정합니다. 이제 멀리 떨어져 당신의 모습이랑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도 빗속에서 꽃속에서 저 달님 가운데서도 그리움 가득한 마음으로 당신을 보고 있음을 알까요? 오광수, 당신은 알까요?